익산에서 4선을 지낸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. 조배숙 전 의원은 오늘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. 조 전 의원은 호남이 전폭적으로 밀어준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줬다며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게 호남 발전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